우리나라 전역에 놓인 도로의 총 길이는 10만 6천 킬로미터. 이런 도로의 교차점이나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차량 통행이 몰리는 지점마다 어김없이 설치된 기계가 있다. 바로 CCTV다.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도로교통용 CCTV. 도로교통용 CCTV의 상용화를 이끌어내며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임철규 기능 한국인을 만나본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부근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곳에서는 도로교통용 CCTV와 같은 교통관리 시스템 운영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감속운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고 위험 높은 날인 만큼 그만큼 조심운전이 필요한데요. 앞으로도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교통정보 역시 이곳에서 촬영이 진행되는데 스튜디오에 설치된 블루스크린 앞에서 교통캐스터가 도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이 블루스크린 위에 CCTV 화면이나 현황 지도를 합성.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는 교통방송 TV 화면이 완성되어 방송에 송출된다. 이렇게 진행되는 방송만 하루 170여 회. CCTV를 통해 교통 상황을 바로 전달받아 실시간으로 방송이 이루어진다. CCTV 실시간 상황을 가지고 그대로 저희가 묘사하듯이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대본을 써놓다 한들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화면을 보고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도로 영상들은 교통관제용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어 교통 상황실 내 화면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총 100여 개의 화면을 통해 도로 주요 지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살피며 어느 지역, 어느 구간에서 도로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했는지 파악한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교통 상황에 대처하는데 이날도 CCTV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곳을 확인. 지금 인천 방향으로 지금 광교터널 1차로상에 지금 승용차 고장이 하나 있거든요. 예, 바로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 담당 경찰서에 연락 후 일반 시민들에게도 전광판을 통해 사고 소식을 알린다. CCTV를 통해 바로 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덕에 큰 문제 없이 사고가 처리됐다. 만약에 CCTV가 없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늦어지겠죠. 고객들이 제보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또 고객들이 제보가 안 올 때도 있거든요. 현재 전국 도로망에 설치된 도로교통용 CCTV는 약 2만 4천여 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통단속 CCTV를 비롯하여 교차로나 시내 중심가처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되어 도로 현황을 살펴보는 교통관제용 CCTV. 구간별 속도, 소요 시간과 같은 정보를 산출하는 교통정보수집 CCTV까지 그 기능이 다양하다. 이렇게 도로교통용 CCTV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어 조금이라도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보통 내비게이션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웹에 표시되는 빠른 길 안내, 구간별 소요 시간들이 바로 교통정보수집 CCTV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들이다. 시간 이제 예측해서 약속 시간 맞춰서 가는 것도 편하고 빠른 길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것도 쓰게 되면은 아는 길보다는 모르는 길로도 빨리 갈 수 있고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교통 정체라든가 이런 걸 잘 알려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통정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일까? 경기도 남양주시청의 교통도로계획과 이곳에서 남양주 시내에 설치된 도로교통용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요 그 가상의 구간을 지나갈 때 체크가 됩니다. 도로교통량과 차량속도, 도로 점유율 시간과 같은 도로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교통정보수집 CCTV는
설정된 가상의 공간을 차량이 지나가는 순간 영상을 분석, 정보를 감지하여 교통자료를 수집한다. 다시 말해, CCTV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차도 위에 컴퓨터 시스템으로 가상의 공간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설정하고 그 위로 차량이 지나가면 영상을 판독하여 차량이 통과한 날짜와 시간, 가상 공간을 통과할 때 속도와 걸린 시간을 자동으로 집계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통정보 수집 CCTV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여 구간별 예상 소요 시간을 산출하는데 차량이 각 구간 카메라를 통과한 시간과 속도를 측정하여 도로 구간별 운행 소요 시간을 계산한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80 이하 이상일 때는 소통 원활인 녹색 상태, 그다음에 80에서 30일 때는 지체인 노란색, 30 이하일 때는 정체 녹색, 적색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는 거죠.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서도 이런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데 전광판에 교통 상황 및 도로 정보, 사고 소식과 같은 교통 정보를 서비스해서 도로를 지나는 운전자들이 실시간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도로가 원활한지 정체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각 구간의 예상 소요 시간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교통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보다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전국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도로 현황을 살피고 교통 상황을 수집하여 정보를 제공. 시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교통용 CCTV. 시민들한테 교통 정보를 교통의 흐름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수집 장치입니다. 우리나라 도로용 CCTV 국산화에 기여한 임철규 기능인이다. CCTV는 우리 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사람이 그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위험 지역도 있고 또 항상 그 이렇게 고정돼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쭉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게 되죠. 전송 그 경로는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CCTV는 이제 폐쇄된 부분 주로 케이블을 통해서 주로 많이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다가 전송이 되고 전송된 부분을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CCTV로 보시면 됩니다.